어때요? 연남동 오니까. 맨날 오빠가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오빠 좀 혼자 부산에 있는 거 불쌍해서. 안에서 먹으려고 샌드위치 샀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이거 먹으면서 좀 쉴게요. 서울 도착했어요. 저번 주에는 오빠랑 3년 만에 서울 왔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때까지 응? 그때 또 2주 만에 또 서울 올 줄은 몰랐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엄청 더워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촬영 끝나고 같이 촬영한 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좀 애들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한 분이랑 같이 스타벅스 왔어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유튜브 친구 거의 없거든요. 오늘도 실내 촬영 갔다 왔는데요. 오늘 촬영은 일본 한일 부부 분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축구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유키인 코리아 유키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아리가타. 유키 이쁘신데 아드님이 두 명이나 있으신데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체력? 아, 체력. 그리고 약간 외계인이랑 말하고 있는 느낌? 아~ 말이 잘 통하지 않은 느낌? 아~ 남자애라서. 아~ 일할 때 많이 하고. 저는 일본 많이 얘기하고. 케이코산도 같이 담배 오고 싶었는데 애들 내리러 가야 된다고 하셔서 아쉽게 바이바이 했어요. 바이바이 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다. 그렇네요. 시랩 촬영한 것도 올라가면 여러분 봐주세요. 자, 저는 다른 서울 친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저녁 밥 먹기로 했었거든요. 왔다이마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바이바이. 서로 카메라 들고. 네, 왔다이마쇼. 한대 도착했어요. 약간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두 번째였나? 처음에는 오빠랑 같이 왔었는데 그때는 그 저녁 때 밤에 와서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낮에랑. 도착했어요. 유일장이랑 저녁 먹게. 여기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거 어디 왔는데? 어. 여기? 여기? 팥 많이 담고 싶어. 고마워. 먹고 왔죠? 먹고 왔. 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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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구? 아, 여기네. 오, 너무 예쁘다. 취향 저격? 취향 저격. 저격. 어. 취향 저격. 짜잔. 아, 너무 예쁘다. 어디 앉을까? 위에 가볼래? 어, 위에 올라갑시다. 정신으로. 내가 이거 꼭 말해줘. 어디 앉을까? 안녕하세요. 어때요? 연남동 오니까. 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오빠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오늘 유림짱이랑 와봤어요. 지금 오빠 거 포장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빠 좀 혼자 포장이 있는 거 포장해서 세 개 샀어요. 포장했어요. 아, 내가 갔다 올게. 아, 아니. 너 카메라만 대고. 어, 카메라만. 예뻐. 이거 오빠 거. 오빠 선물. 이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너무 무서워서 힘들어. 지금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 오빠 보고 싶으신가요? 오빠 보고 싶어요.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빠는 보내주세요. 바이바이. 어, 재밌어. 조심히 서가. 어, 바이바이. 이제 친구랑 헤어져서 빅텍스 타러 가고 있어요. 아, 시간 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빅텍스 놓칠까봐 많이 조마조마했네요. 무사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타고 부산으로 갈게요. 왔어. 되게 집에 왔네. 뭐 했어 서울 가서 오늘? 아, 촬영하고. 같이 촬영했던 일본 분이랑 좀 커피 마시고. 유인 어, 아, 몇 명에서 촬영했는데? 아, 세 명. 네, 한 명은 그 애들 내일로 가야 돼서 커피 같이 못했는데 한 분이랑 같이 했지. 아, 그럼 두 분은 저기 서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요? 어, 서울이랑 경기도. 아, 어. 그렇구나. 그리고 유리미짱 만나서 유리도 만나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었나? 응. 뭐 카페도 같이 오빠가 그 맛있다고 했던 카페 레이어드? 어... 그 스콘 맛있는데 어, 알려줬잖아. 그래서 오빠한테 스콘 사왔어. 어, 이거 오, 맛있겠다. 이거 내 오빠 이거 스콘 좋아하는데. 어, 오빠 먹고 싶어 했었잖아. 그래서 사왔어. 어때? 알겠다. 잘 먹을게. 응. 왜? 세 개 사왔어. 세 개? 응. 어, 잘 먹을게. 뭐. 아, 이따가 같이 먹자. 땡큐, 땡큐. 아, 이제 먹어야겠다. 응. 오늘은 혼자서 서울 갔다 왔는데요. 어, 헤매할까봐 많이 걱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네요. 이쁜 어, 카페도 가고 다른 일본 분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진짜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몸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